초급자에게 효과적인 운동 강도는 높지 않은 강도로 시간과 빈도를 적게 하거나 약한 강도로 휴식 시간을 많이 넣어 반복을 많이 합니다. 중상급자를 위한 운동 강도는 비교적 높은 강도에서 시간과 빈도를 많이 하거나 높은 강도에서 시간과 빈도를 적게 합니다. 달리기 시간과 강도를 혼합한 강도. 가벼운 달리기는 보통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적당한 것입니다. 고령자, 비만자, 혈압이 높은 사람, 당뇨가 있는 사람은 50% 30분, 40% 60분 정도의 운동이 적당합니다.